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선교한국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최엽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의 형상을 지었다면 우리는 물속에 살아야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돼지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면 우리는 구정물에 뒹굴어야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면 쓰레기처럼 사는 게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 영광을 경험한 것, 여러분 이 호우주의보 가운데 마치 손예진과 조인성처럼 빗속을 뚫고 달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고 주의 임재를 사모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맥을 보면 주의 목적이 더 잘 드러납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주어 1인칭이 20번 나옵니다. 특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유사한 본문이 성경에는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에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시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쯤 되면 사실 놀라야 됩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독자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아우 내가 3시간 동안 찬양을 못 들었더니 금단현상으로 손이 떨린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 지금 명현현상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나는 못 참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저 아이자야 팀 빛으로 가까이
좀 찬양 좀 하게 해라, 사람들 좀 핸드폰 들어서 후레쉬도 켜게 해라, 뭐 주님께서 뭐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심각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목적, 변하지 않고 쉬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옳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라는 것을 교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주님 죄송합니다, 최후분 잘생기고 유능하니 최후분 높여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아니 저 뭐는 뭐 저런 교만한 선교사가 다 있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왜 옳을까요?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모든 우리 피조물들에게 최선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영원부터 영원토록 추구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우리 모든 피조계에게 최선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사랑과 선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만 영원히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시궁창에 굴러라, 쓰레기를 섬겨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 취향대로 우상을 골라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태불교 무당구타던 집에 태어나서 잘 압니다. 이방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겁니다. 비위를 맞춰서 기왓장에 이름을 쓰고 연등을 띄우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 좋은 직장과 끝내주는 배우자와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아니, 바꿔 말하자면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끝내주는 배우자를 주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참 신이다 라는 태도를 갖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방 종교가 섬기는 것은 고로 탐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을 참된 신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문답인데 제가 문 하면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기서 보면 chief end라고 써 있습니다. chief end가 뭔지 압니까? 저것은 수단화되지 않는 목적을 말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 있다가 작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11살인데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랑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너 학교 왜 다니니? 공부 잘하려고요. 공부 잘해서 뭐 하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게?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차를 사려고요. 우리 한국 교육 받은 지 6개월 만에 11살짜리 애가 확고한 세계관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말 아시겠죠? 수단이 되는 목적은 chief end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우리 선조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chief end. 수단화 되지 않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개혁가들은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수단이 되는 목적은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우울하고요, 괴롭고요, 거기에 도달하면 허무합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우리 첫째는 한때 포켓몬 카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포켓몬 카드였고, 그것이 이제 우리 둘째에게 넘어가서 포켓몬 컬렉션은 그를 주야로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묵상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셋째가 그렇게 될 각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압니까? 지금 제가 첫째에게 생일 선물로 자 포켓몬 카드 가져 그러면 걔는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내년에 20살이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수단으로서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허무하게 합니다. 소율의 분답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인생의 right now, 지금의 의사결정과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소위로 분답을 한번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까 보셨죠? To enjoy him.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 그를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God.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셰프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뭐겠어요? 그것은 식객인 우리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와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좀 감탄에 좀 약한데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무슬림들은, 제가 무슬림 지역에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합니다. 혀를 만드신 알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셰프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장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통해 셰프가 즐겁습니다. 작곡가들에게 가장 즐거움은 뭘까요? 청자인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작곡가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능력과 신성이 우주만물에 있으므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그 우리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말은 뭘까요? 이럴 수 없어요. 이젠 다 알았다, 이젠 다 보았다, 이젠 다 맛보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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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도 끝이 없는 즐거움으로, 점강법으로, 점진법으로, 우상향하는 크레센도로 우리 인생에 끝없는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자비하심과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결정적으로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단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 뜰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6천 종족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적에 그들을 향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좀 잠깐 뒤에 들어주십시오. 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1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충실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충실해 주십시오.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주의 옷자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수록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에 입술이 닿게 되고 그가 정한받은 후에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신 영광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 지중해 온 지역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압니까? 그들은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 그 형상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1648년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서양사에서 1648년이 좀 중요한 해인데 그때는 30년 전쟁이 끝났을 해입니다. 30년 전쟁은 뭔가 하면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신교, 개신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로마 카톨릭 국가들과 전쟁을 합니다. 30년을 싸웠습니다.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냥 우리 그만 싸우고 믿고 싶은 거 믿자라는 조약이었습니다. 그게 1648년입니다. 여러분, 멍석이 깔린 겁니다. 다수였던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도대체 너희가 믿는 건 뭐냐? 너희가 추구하는 사회가 뭐길래 기존 체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냐? 보여줘, 해봐 했을 때 개혁가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 말한 게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충실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직제나 교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2문, 3문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능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개개인의 인간은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어떤 사회가 열려요? 천부인권, 시민사회가 열리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648년에 소유리분담이 나오고 그 다음 해 1649년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압니까? 영국에서 찰스 1세 나쁜 왕을 사형시킵니다.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개혁가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찰스 1세가 처형당한 것은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가 처형당한 것보다 150년 앞섭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저 구체제의 앙시앙 레짐 가운데 지친 민중이 봉기한 거죠.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하고 봉기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달랐어요.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개신교 목사들이 그들의 대한 사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 혁명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교리, 사무엘 러더포드의 그 교리집은 유명하죠. 그러나 그것도 뭘 쓰냐 하면은 법과 왕, 렉스, 렉스라는 책을 씁니다. 렉스는 법이고 렉스는 왕인데 그 전까지는 짐이 곧 국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머리를 모았어요. 저건 옳지 않다. 렉스, 렉스다. 법이 앞선다. 왜?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왕들이 율법 아래에 있더라. 그러므로 입헌군주를 하는 것이 옳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을 때 개개인은 깨어나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지고 문화가 새로워지며 답보된 사회가 그것이 열립니다. 그 다음 숙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힘은 뭔가 하면은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깨어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그 사회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에 복음을 다 들은 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reasonable sacrifice, 뭔가 하면 이성적인 예배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추구는 우리가 그저 무아지경 속에서 황홀경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종족을 향해 선교지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머무르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혁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세 단계를 통과한다. 인류 역사에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처음에 소셜 서비스로 시작해서 소셜 액팅으로 갔다가 소셜 룰을 바꿨다. 뭐예요? 소셜 서비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예배를 드렸다. 그 뒤로 그들이 사회를 섬겼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사회를 살면서 그걸 느끼지 않아요? 왜 저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 왜 우리 민족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 이 시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지?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소셜 액팅을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법까지 바꿨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광을 추구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놀랍게도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좀 아이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 우리들의 아이돌은 소방차였습니다. 소방차를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연륜이 비슷한 분인가요? 소방차를 어떻게 알까요? 아, 소방차가 그 백덤블링 한번 하면 난리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 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여고생들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때를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고생들이 여러분 그때 이제 티켓 오피스 앞에 밤을 셉니다. 먼저 가서 밤을 새서 티켓을 받아야지 앞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전날 밤에 거기서 밤을 새요. 그리고 표를 삽니다. 그럼 좀 지나면 이제 리허설 하러 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백 명의 좋게 수천 명의 그런 그 아이돌에 빠진 그 무리들이 오빠 하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정말 압사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차가 딱 중간에 서 있으면은 그 FD와 PD들이 그 프로그램 종이가 있어요. 빳빳한데 그것을 말아요. 말면 이렇게 몽둥이가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달려 들어오는 좀비처럼 달려오는 그들을 풀 스윙으로 쳐냅니다. 빡 칩니다. 그러면 그 여고생들이 퍽 맞고 바닥에 푹 쓰러져요. 코피 납니다. 이러고 있다가 정찰을 써 오빠 달려옵니다. 그러면 또 달려오는 그들을 풀스윙으로 팍팍 치면서 길을 만들며 소방차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소방차가 좀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가서 아유 하고 이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손수건도 주기도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은 엉엉 울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리허설할 때 앞에 앉아 합니다. 그럼 막 감동해서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영광스러워 보여서 그래요. 영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상상을 합니다. 어웨이크닝 집회 때 여러분이 빗속을 뚫고 막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 막 주목사님하고 우리 저기 저랑 막 아이자야 팀이 그 프로그램 종이 접고 저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니까짓게 예배를 드려 팍 치는 겁니다. 니까짓게 예배를 퍽 치면 쓰러졌다가 피 흘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니까짓게 앞에 앉는다고 팍 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자비함을 너에게 베풀겠다. 앞에 앉아서 산 제물로 너를 드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 중국에서 최대의 상이 뭔지 압니까? 고대 중국에서 최대의 상은 뭔가 하면은 황제 식부 앞에서 밥 먹는 겁니다. 왜? 황제의 용안을 뵙고 밥 먹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쉬지 않고 할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는 거라면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 영광스러움을 감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게 아닐까요? 존 파이퍼의 글을 좀 보시겠습니까? 존 파이퍼의 섭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재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잊어버린 채 흐릿한 세속성의 안개 속에 걷고 있진 않는가. 나는 하찮은 흥분거리에 마취된 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섭리를 의식하면서 전율과 기쁨에 찬 삶을 영위하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두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43,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광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이돌의 이름으로 오면 넷플릭스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무뎌지고
다른 우상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애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솔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애정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affection.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걸 향해서 여러분은 affection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빌릴 수 있단 말인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뭔가 하면 간구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충만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분께서 그분의 얼굴은 빛났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났답니다. 근데 그 빛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답니다. 비추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고 서로 영광을 구하느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척하는 삶에서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한 군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고백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존재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